전까지만 해도 여름을 앞둔 5, 6월에 하는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인기였었는데요. 요즘에는 웰빙 바람이 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이어트 추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요가는 기존 정통 요가의 원칙과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요가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요가 요소 중에서 최대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동작들을 선별해서 부위별, 순서별,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의 제 몸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절대 단 한순간만의 노력이 아닐 거예요. 저도 지금의 제 모습이 있기까지 정말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었거든요. 뭐든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몸매는 여러분이 되찾는 거예요. 저도 몰랐었던 제 몸매를 지금 찾은 것처럼요. 이제 매일 40분씩 저와 함께 다이어트 요가를 한다고 꼭 약속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폐활량을 늘리고 혈액의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꿈치와 뒤꿈치 틈이 벌어지지 않게 딱 붙여주시고요. 무릎도 벌어지면 안 되니까 허벅지 근육을 타이트하게 조여서 무릎도 곧게 쫙 펴주세요. 힙은 뒤로 빠지지 않게 괄약근을 조여서 배까지 쭉 당겨주시고요. 어깨는 펴시고요. 손바닥은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늘어나주시고요. 자, 이제 호흡을 시작할 텐데요.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쉽니다. 이 호흡을 하실 때는 입은 다물고 코로 들이마셔서 공기가 인후, 즉 목구멍 안을 통과하게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45도 쪽을 바라보시고요. 깨끗한 산소가 들어오면서 마음도 머리도 깨끗해집니다. 공기 중에 있는 좋은 기운이 손바닥을 향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남김없이 다 내뱉습니다. 몸이 조금 더워지셨죠? 자세를 조금 바꿔서 몸에 더 열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 양팔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시고 시선은 손끝을 봐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젖혀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 앞에 쐈던 호흡을 깊게 10번 더 실시합니다. 이때 다리,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도 타이트하게 조여주세요. 이 호흡은 뇌쉬는 호흡 마지막 순간에 복부 근력을 형성시켜서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고 척추 마디마디도 연장시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충분히 호흡하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최대한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을 가지고 척추를 길게 연장시켜줍니다. 이 자세는 몸 전체의 의식을 느끼면서 호흡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개를 젖히고 호흡을 하게 되면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치게 나는데요. 그래도 그 숨소리가 틀린 게 아니니까 입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걸 끝까지 잘 느껴주세요. 숨을 쉬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번 하고 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열이 많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덥죠? 자, 이제부터 서서 하는 요가 동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몸에 근육을 쫙 늘려주는 반달 동작인데요. 자, 먼저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완벽하게 붙여주시고요. 허벅지, 무릎, 힙 모두 조여서 쭉 펴주세요. 양손은 하늘을 향해 찌르는데 양 옆에 팔이 귀에 딱 붙죠?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쪽. 자, 이제는 바로 몸을 한 번 더 늘려주신 다음에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힙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 자세로 30초 버티기. 이 반달 동작은 휘어진 다리를 교정시켜주고 전신의 근력을 쓰게 해서 몸 전체에 예쁜 근육이 형성되게 도와줘요. 마시면서 가운데로 다시 바로 깊게 마시고 숨을 뱉으면서 왼쪽으로 30초 버티기. 이 동작은 또한 신장 기능을 자극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력을 촉진시키는 자세입니다. 괄약근을 더 조이고 무릎에 더 힘을 주세요. 팔꿈치의 긴장을 묶고 함께 풀겠습니다. 목을 45도 정도 뒤로 젖히시고 어깨, 양쪽 어깨 쪽을 향해서 턱을 저어주세요. 자, 이제 조금 살 것 같죠? 이럴 때 다시 하늘 향해 깊게 찌르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마시면서 앞으로 다시 내쉬면서 올라오실 때 허리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손부터 목, 중추 순으로 올라옵니다. 더 귀에다 바짝 붙여주시고요. 손바닥까지 완전 밀착. 잊지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30초 버티기. 뒤로 젖힐 때는 골반을 최대한 앞으로 밀고 괄약근을 강하게 조여서 힙과 허리 근력으로 버텨주세요. 이때 호흡이 지나치게 불편하게 되면 뇌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양손으로 발꿈치 아래를 잡습니다. 30초 버티기. 이때 무릎은 곧게 펴고 팔꿈치로 종아리를 꽉 감싸 안아 얼굴과 다리가 최대한 가깝게 해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많이 걸었을 때 오는 피로감을 제거시켜줍니다. 자, 바로 자세를 풀어주시고요.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합니다. 의자 동작입니다. 이 의자 동작은 마치 투명 의자에 앉은 것처럼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 학창 시절에 벌설 때 이거 왜 시키나 했었는데 그게 굉장한 다이어트, 몸 라인을 만드는 좋은 동작이더라고요. 먼저 양발은 두 주먹이 들어갈 만큼 벌려주시고요. 앞부터 뒤까지 11자가 되게, 절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11자가 되게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팔은 쭉 앞으로 뻗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뒤로 쭉 펴주세요. 힙과 함께 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앉아줍니다. 투명 의자에 앉듯이 단 무릎은 90도, 무릎이 발끝보다 더 앞쪽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 어깨 라인은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쭉 아래로 펼 수 있게 목과 어깨가 쭉 늘어나는 느낌으로 그리고 발가락은 모두 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벌을 쓰지만 내 엉덩이가 업되고
허벅지 덜렁거리는 살이 없어진다면 굳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버팁니다. 30초 엉덩이가 점점 앞으로 온다는 거는 그만큼 의지 발약이래요. 체중은 뒤꿈치에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엉덩이는 더 처지지 않게, 무릎 라인도 처지지 않게 뒤로 좀 더 뻗어주시고 힘들 때 더 복근을 조여서 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하네요. 무릎이 절대 좁아지면 안 돼요. 무릎과 발 모두 11자를 유지합니다. 3, 2, 1 천천히 올라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세 번 호흡합니다. 다음은 선호할 동작입니다. 선호할 동작은 힙 라인 그리고 다리의 각선미, 몸의 전체 균형 감각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많이 힘들 수 있으나 참고, 꼭 참고 잘하시면 몸의 예쁜 라인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귀에 붙여주시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옆구리 옆에 놔주세요. 오른발을 들어서 오른손으로 안쪽으로 발등을 잡습니다. 서서히 다리를 하늘로 올려주세요. 이때 몸이 먼저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다리가 갑니다. 거울로 보셨을 때 자신의 무릎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조금 밀어주세요. 다 올라가신 분들은 상체를 조금씩 숙여주세요. 30초 버티기. 이 동작은 등과 옆구리 근살 제거와 작고 탱탱한 힙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동작으로 굉장한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실어주시고요. 오른쪽 손끝은 더 쫙 펴시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세요. 한 곳에 점을 찍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온 정신을 자세에만 집중합니다. 3, 2, 1 자,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손을 하늘 위로 귀에 붙이시고요. 왼손은 옆구리 옆으로 90도. 왼발을 들어 왼손으로 발목 안쪽을 잡아주세요. 자, 이제 거울에서 무릎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열어서 무릎을 살짝 뒤로 숨겨주시고요. 마치 내 발끝을 하늘에서 당기는 것처럼 발끝부터 올라갑니다. 머리 위로 발끝이 보이면 상체를 서서히 구부려서 더 유연성을 과시해주세요. 30초 버티기. 순간적으로 무릎이 굽혀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무릎을 더 곧게 펴주세요. 이 동작은 고난이도 동작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세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조금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집중하여 버티세요. 3, 2, 1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하체가 튼튼하신 분,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점점 날이 갈수록 날씬해지고 매끈해지는 다리 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 오른손이 아래로 왼손이 위로 교차되게 하시고요. 팔을 세워주세요. 힙을 뒤로 쭉 빼서 다리를 목에 핀 다음에 마치 투명 의자란 것처럼 잠깐 앉아주시고 오른 다리를 들어 왼쪽에 걸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빨래 짜듯이 쫙 짜는데요. 하체가 정말 비만이신 분들은 더욱더 꽉 짜주시기 바랍니다.
발목까지 꼬실 수 있는 분들은 발목까지 꼬시고 되지 않는 분들은 바닥에 이렇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대주셔도 좋습니다. 자, 웬만하면 꼬시는 게 좋겠죠? 30초 버티기. 팔이 완벽하게 꽈지지 않는 분들은 양손을 어깨 라인에 감싸듯이 두고 역시나 어깨를 쭉 내려주시고 버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꼬고 강하게 짤 그날을 생각하면서 버텨주세요. 이번엔 반대쪽을 꼽니다. 엉덩이 뒤로 수축을 앉아주시고 왼발을 들어서 강하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다리살을 간절하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에 더욱더 힘을 주어서 틀어주세요. 어깨는 아래로 내려 다운합니다. 30초 버티기. 이 동작은 어깨와 어깨 뒤쪽 헐베근 근육을 이완시켜 딱딱하게 뭉쳐있는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온몸을 조여주어 생식기관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지금쯤 어깨 근육이 많이 땡기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시죠? 저랑 같이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다음은 삼각 동작입니다. 이 삼각 동작은 몸의 전체 라인을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제일 힘들기도 하고요. 땀도 가장 많이 나실 거예요. 먼저 오른발 왼발을 양팔과 함께 넓게 120cm 정도 벌려주세요. 오른 다리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90도 펴주시고요. 왼발은 10도 안쪽으로 위치해주세요. 자,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90도 구부립니다. 무릎이 발끝 바깥쪽까지 나오지 않도록 90도가 잘 유지되는지 거울로 확인해주시면 더 좋고요.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 더 바짝 당겨주세요. 팔은 정말 누가 땡긴다는 듯이 쫙 옆으로 펼쳐주시고요. 이제 오른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갖다 댑니다. 하늘 향해 있는 팔은 더 하늘을 찌르듯 쭉 펴주시고요. 시선은 손끝을 바라봅니다. 25초 버티기. 지금 골반이 뒤로 빠져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효과가 없거든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요. 배에 힘을 주어 안으로 더 수축시켜주세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버텨줍니다. 3, 2, 1. 팔만 먼저 제자리. 다리 펴시고 이제 오른쪽을 10도 안쪽으로 왼쪽을 90도 바깥으로 위치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 90도 골반을 최대한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요. 이제 왼쪽으로 몸이 길어집니다. 시선 하늘. 버티기 25초. 이 동작은 바닥과 상체의 기울기가 45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정확한 자세인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팔꿈치가 아닌 손등을 무릎에 대고 상체를 조금만 기울여주세요. 3, 2, 1. 조금씩 조금씩 안쪽으로 모아서 가운데로 숨 고르기.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다음은 나무 동작입니다. 나무 동작은 아름다운 다리알과 아름다운 골반 라인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오른 다리를 잡고 왼쪽 무릎은 핀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가려는 힘이 느껴집니다. 오른손 가슴 앞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왼손도 함께 엄지끼리 교차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하늘을 향해 손을 올려주세요. 40초 버티기.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리를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시고 합장하셔도 되고요. 이 동작도 힘드신 분들은 무릎 안쪽 라인에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천천히 가슴으로 내리고 자세를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을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왼 발목을 잡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며 내려줍니다. 왼손 가슴 앞으로 오른손 합장. 엄지손가락 교차해서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40초 버티기. 왼쪽 무릎은 더 뒤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골반은 더 앞쪽으로 밀어줘야 효과가 큽니다. 지금 허벅지 안쪽이 당기신다면 굉장히 정확한 동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동작은 다친 골반을 열어주어 골반의 모양을 예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고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 집중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세를 서서히 풀어주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다음 해볼 동작은 예쁜 가슴 라인과 그리고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드는데 효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무릎을 꿇으시는데요. 두 주먹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으시면 15cm 정도가 벌어지거든요.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발등부터 발가락 끝까지 땅바닥에 완전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손은 힙 위에 세우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엄지가 위로 오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복부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맨 마지막 순서로 천천히 굴려서 뒤로 젖혀줍니다. 초보자분들은 고개를 세운 상태에서 이대로 정지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고개도 뒤로 양손을 발바닥 위에 두십니다. 그리고 체중을 골반 쪽으로 당겨주세요. 25초 버티기. 이 동작은 복부 내장기관을 자극하고 척추 전체를 단련하는 동작으로 허리 아픈 분들에게 좋은 자세예요. 또한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어깨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3, 2, 1. 바로 허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다음 동작은 토끼 동작입니다. 토끼 동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굴이 작아지고 붓기를 빼주고 복부 밑에 수축을 도와주면서 여성분들 갑상선 건강에 상당히 좋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시기 전에 땀이 막 띵이 흐르신 분들은요, 땀을 가슴 부분에 땀을 좀 닦아주세요. 동작을 하면서 눈으로 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양손을 이용해서 발꿈치를 꽉 잡아주세요. 가슴은 활짝 펴시고요. 팔꿈치 어깨는 뒤쪽으로 가게 쭉 밀어주십니다. 이제 턱은 목에 딱 붙이고 배꼽을 보며 내려갈 건데요. 이마를 무릎에 대고 몸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30초 버티기. 체중은 앞쪽으로 실어주세요. 이마가 무릎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 앞쪽 바닥에 정수리를 대주시고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언젠가는 이마를 무릎에 붙일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 동작은 뇌세포의 혈액과 산소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에 처진 살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3, 2, 1 바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자, 다음은 고양이 동작입니다. 고양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시켜주는데요. 그 배꼽을 기점으로 그 밑에 잡히는 똥배라고 하죠. 그 부분을 쏙 들어가게 해주고 매끈한 허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열심히 따라하세요. 먼저 무릎을 양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올리시고요. 두 손도 어깨 너비만큼 짚어서 몸을 D자 형태로 만들어주셔야지 완벽한 준비 동작이 완성됩니다. 허리는 최대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꼬리뼈는 천장 쪽을 향해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에 뻐근함이 느껴지시죠? 이 상태로 호흡을 하는데요. 다운할 때 쉬고 어 하면서 내뱉는 그런 동작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된 듯하게 최대한 몸을 둥글리고 최대한 다운시키며 천장을 보는 이런 형상을 이제 한번 호흡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번 반복.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운.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등이 동그랗게 올라오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등을 볼록하게 들어주시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운. 바로 이번엔 양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가슴까지 다운합니다. 이 자세로 30초 버틸 건데요. 먼저 턱을 바닥에 두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붙이세요. 이때 가슴과 어깨가 땅에 붙지 않는 분은 너무 무리하게 체중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을 땅으로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장기들을 자극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척추의 탄력성을 증가시켜주며 엉덩이의 피로를 제거시켜주는 데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3, 2, 1 바로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다음은 코브라 동작입니다. 코브라 동작은 척추 밑의 근력과 힙 라인, 그리고 엉덩이, 복부의 근력까지 단련시켜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먼저 발끝에서부터 힙, 배꼽까지 힘을 꽉 주시고요. 손은 가슴 조금 아래 부분을 꽉 짚어주세요. 손가락을 완전히 펴셔야지 밀착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팔꿈치는 몸쪽으로 바짝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척추 밑의 근력을 이용해서 상체를 반만 들어 올리고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업. 시선은 하늘 45도를 바라봐 줍니다. 25초 버티기. 이때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를 꽉 붙이고 발끝에 더 힘을 줍니다. 이 동작은 앞쪽으로 쏠린 어깨와 등을 곧게 펴주고 다리선과 힙을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통 환자, 디스크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고요.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데 좋은 자세입니다. 다음 코브라 동작에서는 같은 힘과 같은 위치에서 팔만 다 펴주는 코브라 동작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상체를 서서히 올리고 시선은 하늘을 봅니다. 25초 버티기.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등이 굽어지지 않게 어깨를 최대한 밑으로 다운시켜주어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지금 허리 아래쪽과 등, 엉덩이에 자극이 오시죠? 골반을 더 바짝 조이면서 조금만 힘내세요.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번 동작은 예쁜 다리와 예쁜 힙 라인을 만드는 데 좋은 자세예요. 턱을 앞으로 하고 양 다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은 바닥에 붙인 채 몸과 다리를 최대한 끌어올려 몸을 활처럼 휘게 해주세요. 20초 버티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이 너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엄지 발가락끼리 서로 맞닿을 수 있을 정도로 붙여주시고요. 무릎에 최대한 신경을 써줍니다. 어깨가 굽은 분들에게 체형 교정으로 효과가 큰 동작이에요. 곧바로 이어 아기 동작으로 들어가는데요.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상체를 숙여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가지런히 내려놓으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고 척추의 이완을 느끼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세요. 40초간 휴식합니다. 이 아기 동작은 지금까지 후굴 동작으로 인한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자세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동작은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부드럽게 바꿔주어 편안한 호흡, 편안한 자세, 편안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자 여성분들은 다리를 많이 꼬고 앉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골반이 다 짝짝이시거든요. 그래서 짝꿍댕이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힙이 옆으로 크게 퍼지신 분들은 이 동작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탄력 있고 아주 위로 쫙 업된 등에 붙은 힙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동작을 하면서 효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자, 먼저 왼 다리를 아래로 가게, 그 위로 오른쪽 다리를 포개서 무릎이 일자가 되게 잘 맞춰주세요. 자, 이제는 손으로 이 발등 중간 부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배부터 잡는데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팔꿈치와 팔의 각도 90도를 유지해주세요. 자, 이제는 턱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운다는 느낌으로 꽉 당겨주세요. 30초 버티기. 이때 엉덩이 한쪽이 들리면 안 돼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체중을 골반 쪽으로 실어주세요. 목은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요. 점점 골반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고통이 크신 분들일수록 골반이 그만큼 많이 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3, 2, 1. 바로 턱부터 선을 빼서 쭉 당겨 올려. 굉장히 아프죠? 저도 척추가 많이 골반밖에 틀어져 있는데요. 골반이 많이 틀어진 여성분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동작을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교정된 골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교차하시고 양손으로 발등 중간 부분을 꽉 움켜주세요.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무릎과 턱이 서로 블럭처럼 엇갈릴 수 있도록 꽉 껴주세요. 30초 버티기. 이때 왼다리 허벅지와 배 부분이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상체를 더 숙여주세요. 이 동작은 특히 출산으로 골반이 확장된 여성분들 그리고 다리를 많이 꼬신 여성분들에게 제가 적극 권장하는 동작이니까 열심히 따라하세요. 양쪽을 했을 때 자세가 잘 안 되고 불편한 쪽을 더 많이 해주셔야 골반을 교정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하세요. 다음 동작은 척추 비틀기 동작입니다. 척추 비틀기 동작은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 등과 허리 라인 분사를 없애주는데요. 특히나 속옷 입으시면 여자분이 여기 이렇게 접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 분사를 많이 제거해주고요. 변비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먼저 왼 다리를 접어서 앞을 보게 놔주시고요. 오른 다리는 세워서 왼쪽 무릎 위쪽에 발목을 많이 들어주세요. 역시 양쪽 힙은 다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왼손을 들어서 세워져 있는 오른 다리의 무릎 쪽을 향해서 비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엉덩이 쪽을 잡아주시고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무릎, 더 좋으신 분들은 오른쪽 발목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른손은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뒤를 숙이며 비틀어주시는데요. 척추는 바로 곧게 편 상태에서 휘어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30초 버티기. 시선은 뒤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때 점점 한쪽 엉덩이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수록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꽉 붙이려고 더 노력하세요.
번. 한쪽을 다 미끄렀으면 다음 쪽도 짜줘야죠. 이제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원을 그리고 무릎과 팔꿈치를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왼쪽 발목을 꽉 잡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비틀어줍니다. 30초 버티기. 앞에서 봤을 때 어깨는 틀어지지 않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중 더 안 되는 쪽이 있을 텐데요. 잘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쪽을 더 해주셔야 해요. 안 되는 쪽으로 척추가 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합니다. 다음은 카멜바티 호흡법입니다. 이 카멜바티 호흡법은 뇌에서 술을 많이 공급해서 그만큼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폐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아주 건강한 호흡법입니다. 남자분들은 무릎 꿇는 자세가 힘드니까 이대로 자세를 유지해주시고요. 여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세요. 두 손을 가볍게 무릎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호흡을 하는데요. 들이마실 때는 복부가 최대한 팽창되게, 그리고 숨을 밖으로 내뱉을 때는 복부와 등이 최대한 가깝게 수축되는 느낌으로 복근을 조여줍니다. 자, 일단 제가 숨을 어떻게 쉬고 내뱉는지 한번 봐주세요.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우시죠? 네, 갑자기 많은 공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풍선을 분 것처럼 그렇게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빠르게 50번 실시합니다. 이때 배가 들어가고 나갈 때 숨이 들어갔다 나가는 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숨을 내쉴 때 배가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뱉을 때 꽉 조여주면서 수축시킵니다. 50회 실시. 하고 마지막 숨을 길게 정리하시고요. 양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시고 입에 고인 침을 삼키세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나 그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안심하시고요. 계속 호흡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동작이 끝났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쭉 펴주시고요.
손바닥을 통해서 공기 중에 좋은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눈을 감고 쉬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느끼는 에너지와 기운을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느껴지면 호흡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올 땐 가슴이 시원한 느낌, 숨이 나갈 땐 가슴이 편안한 느낌. 이 느낌을 갖고 호흡을 반복하셔야 해요. 부드러운 에너지를 느끼면 몸이 이완되어 몸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한 호흡을 느끼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모든 동작이 끝났으니까 효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이어트 앤 요가를 할 때 뱃살을 집중적으로 빼야겠다고 생각해서 뱃살 빼는 동작만 하면 몸에 무리만 오고 효과는 없어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몸에 무리도 없고 몸 전체의 군살이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와, 온도도 덥고 동작도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죠? 중간에 아마 코골고 조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다이어트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르고 또 올라도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과연 내가 원하는 정상은 어디인지 절대 알 수 없죠. 하지만 계속 오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정상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도 꼭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는 날까지 우리 매일 만나요. 여러분, 내일 또 다시. Warming up. 이번 동작은 기본 워밍업.